얼른 출발합시다. 지금 네. 시간이 늦었어요. 네. 거긴 추워 좀 여기보다. 근데 1박 2일인데 요만큼 짐을 싼다고? 가져갈 게 많단 말이야. 굉장하구만. 가면서 마실 커피. Let's go, let's go. 니은사은 얄미운 사은아. 렛츠 고. Here you go. 와, 눈이 엄청 왔네 진짜. 그치? 어마어마했대 눈이. 사실 봄 다 됐는데 이렇게 눈이 온다는 게,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뻐. 저 나무에 저 그러니까 사인 저게 벚꽃 같아. 그림이다, 약간 그림. 진짜 그림이다. 와 너무 예쁘다. 나무가 쫙 이렇게 있으니까 더 예쁘네. 드디어 도착. 뒤에 차 온다. 조심. 물 조심. 신상구이. 용이 나는 거 봐. 맛있다. 맞아. 아, 여기서 소주 먹어야 되네. 야. 소주가 약간 부드러워. 여보, 오늘따라 라마 같아. 드라마 말고 한편의 드라마. 고된 운전으로 미쳤어. 괜찮으신 겁니까? 도착. 아 차로. 와 눈 온 거 봐. 엄청나다 엄청나. 어 와인 조교. 와인 조격과 함께 와인 한 잔. 와인 조격 해야겠다. 아니 와인으로 왜 조격을 해? 와인 마셔야지. 와 대박. 써놨어. 반짝반짝이. 뭐지? 여기 밑에. 와 예쁘다. 그림이 예쁘다. 어 그림이 예쁘다. 이거 스피커라고 써있는데? 스피커라고? 응. 이게 무슨 스피커야? 그림 아니야? 여기 버튼이 있는데? 어. 연결. 네 들어. 여기에서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런가? 와 대박.
공간도 안 차지하고 여기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 와. 뭐하러 가자 우리 집? 와인 마시러. 와인 마시러. 와인 조격을 한번 하러 갈 겁니다. Let's go, let's go. 와인 조격은 진짜 처음이다. 카운터에 얘기했더니 20% 할인권. 어, 뜻밖의 할인. 어, 득템. 어, 여긴가 보다. 오오오오. 어, 별관 입술이구나. 아. 아. 오, 벌써부터 전망이 좋아. 진짜 크로크로 돼 있어. 어, 그러네, 진짜. 오. 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조격하시면서 와인도 같이 한잔 드시고. 어, 네. 좋아요. 응. 이용하실 와인은 아까 드시는 네. 붉은 병에 든 이 와인이거든요. 이 와인도 직접 드실 수 있는 와인이에요. 아, 네. 이걸 다 조격에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온도가 45도 정도, 아, 83도 정도인데 네. 한번 손 잠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와인도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아, 따뜻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와인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냥 와인이요. 응. 엄청 달달해. 보시고 여기 보이시는 마른 장미꽃이랑 히말라야 아~ 핑크색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네. 말린 장미꽃은 피부 재생 보습 효과, 그리고 히말라야 핑크색은 소독 작용, 해독 살균 작용이 뛰어나요. 이것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에. 네, 다. 아, 예뻐. 발을 이제 담궈주시면 돼요. 머리시계를 돌려. 그리고. 너무 예뻐. 그치? 기분 좋아. 오, 따끈해. 향이 엄청 난다. 오늘 눈이 왔잖아. 맞아. 그래서 저 풍경이 더 예쁜 것 같아. 맞아. 아, 너무 예뻐. 와인은 어떤 와인이에요? 이거는 예밀 와인이라고요. 네. 저희 한국 와인이에요. 아, 한국 와인. 영월 지방에서 생산하는 예밀 와인인데 어? 이 와인이 2019년 한국 주류 부문 와인 대상 받은 와인이거든요. 와, 대단해. 강원도 오셨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해드렸어요. 이 와인도 따라 드시면 되고요. 아, 네. 진짜 한국 포도 맛이 나. 진짜 포도! 포도 먹는 것 같아. 한국 포도야, 내가. 응. 진짜. 진짜 포도. 제가 뒷모습 하나 찍어드릴까요? 어, 네. 하나, 둘, 셋. 셋. 파도 도망가게 해봐. 누가 멀리 가나 해볼까? 찍고 파도 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망와야 되는 거야. 발로 콩 찍고 와야 돼. 간다! 오! 오, 자신있게 들어가네? 글씨 써봐. 아짜? 맞다. 아, 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다. 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기 해변에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진짜 신기해. 우리다, 쭈꾸미! 이야, 쭈꾸미다. 이야, 굉장한데. 쭈꾸미 춤춰봐요.
이거 블루리본이라고 이런 게 있어. 가입을 했단 말이야. 프리미엄 보여? 이거 3,300원 내고 가입했어. 아, 이거 돈 내고 가입하는 거야? 아, 이게 그냥도 볼 수 있는데 주변 맛집 검색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3,300원을 냈어? 어, 3,300원 내고 하고 왔어. 아니, 강원도 이렇게 있지. 고성, 속초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이게 리본이야 이게. 리본 두 개면 맛있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여기도 갈 거야 이거. 맛있대. 리본 두 개야? 대구탕도 맛있겠네. 오. 아, 이 동네는 어 이거 우리 간 거. 어, 아 이거 보고 간 거였어? 어, 저녁을 뭘 먹었지? 어, 횟집이 있다. 나는 대게도 먹고 싶은데. 게? 어, 그럼 게집을 찾아. 어, 여기 대게도 있나 봐. 그래? 어. 이따 가보자 그럼. 그래. 잠시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멀리 왔다. 와, 진짜 생선이다. 와, 대박. 어, 얘는 아, 진짜 생생한데. 와, 여긴 좀 스케일이 있군. 와, 멍게가 짱 커. 엄청 커. 와, 개가 엄청 많아요. 배고프십니까? 나 찍는 거야? 응. 안 돼, 나 인생얼이야. 저격하고 났더니 졸렸어. 아, 나온다. 뭘 배. 맛있겠다. 안녕. 입에 쏙 넣었어. 쫄깃쫄깃하네. 응. 알어. 쫄깃쫄깃. 대바지 나오네요. 아이. 깻잎에 이렇게 해서 딱 놓고 고추 하나 올리고 마늘을 쏙. 오, 다 먹었다. 와. 와, 그러는 사이 개가 나왔습니다. 포테토 이렇게 팠잖아. 그러면 안 돼. 꼭 갈라진 틈을 사 공략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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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구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오호호호호. 됐어? 이용. 오예. 이것도 끓고 있어 이제. 와, 까먹어. 한 입. 이제 가자. 엄청나. 와, 여기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말려놨어. 이건 무슨 생선일까? 이건 무슨 생선인 거? 지포? 지치? 지치는 아니야. 지치는 이렇게 안 생겼어. 가자미? 모르겠어. 오, 저기는 더 큰 거 있다. 이거는 황태. 오, 황태 좋아하는데. 아, 이제 집에 가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어, 너무 배고파. 뭐 먹지? 여기 뭐가 유명해? 이 주변에 막국수집이 엄청 유명하대. 가고 싶어요? 네. 한번 가시죠. 네, 네.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줄 서서 앉아 있대. 네. 언니 들어오래. 있어요, 다리 있어요. 아, 어, 가져. 맛있게 먹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맞아. 맛있어? 빨리 먹어요. 와, 이건 뭐야? 이걸 여기 넣어. 적당히만 넣어. 조금? 어. 봉브레드에 왔습니다. 여기가 좀 속초에서 유명한 빵집이래요. 찍으려다가 도저히 너무 맛있어서 리뷰를 안 하시겠지. 아까 빵집 사온 거 마늘빵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존맛탱. 완전 질척질척할 정도로 소스가 많아. 그지? 마늘. 와, 진짜 맛있어요.